오늘은 KRY 라이브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규현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녕 리화 이제 리화 예성이 형이 있어. 오늘 무슨 라이브 연습하나요? 오늘은 저희가 내일 슈퍼주니어 KRY 첫 무대가 있어요. 타이틀곡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자 기대 KRY. Guess who's back? KRY. 그들이 돌아왔다. 아니 형 근데 브이로그 예뻐졌더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형이 한 거야? 아 내가 한 거야. 진짜? 잘하던데? 꼭 내보내줘. 여러분도 미치지 않지. 오늘 앞에 안무 연습을 해서 목은 많이 풀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은혁이 형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비욘드 라이브 연습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연습이야? 아 해줘. 피아노는 동해 형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형 코러스로 들어간 거고. 아 그거 하지 마. 코러스 어, 메인송으로 들어가야 돼서. 재주고 싶어. 여기 예성이 형이 이거 이 메인 불렀던 거 같은데. 올 파트에 재주고 싶어의 형이 메인 뒤에 뭐야 여기? 형 일로 와봐. 여기 앉아서 하자. 이거 자꾸 떨어진다. 어, 이거 흔들려? 예성이 이쪽으로 와봐. 일로 사서. 이게 메인이고?
나에게 거기서부터 한번 할까? 나에게 보여준 너의 사랑스러운 이거 맞아? 예쁜 마음이 아니 음이 뭐야? 사라지지 않게 내 곁에 있을게. 맞아요 그? 근데 나는 여기 밥 안 부르고 들어가야 돼 사실. 바로 아 그치 바로 기럭 이거 들어가야 돼서. 그럼 기대는 뭐야? 기대 이거야. 있을게 이거. 아 그거야? 어 그래. 한번 해볼게. 이어서 혹시 너 아 규현이 어렵네 이거. 형은 거기 메인이지? 나는 메인이야. 혹시 너 혼자라고 느낄 때 난 이거야. 어. 규현이 너랑 나랑 해보자. 길었던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이 올 때까지 너에게 나 너의 편이 돼주고 싶어. 혹시 너 혼자라고 느낄 텐데. 남루룩이 혼자라고만? 아니 불러봐요 불러요. 불러? 혹시 너 셋 넷 혹시 너 혹시 너 혼자라고 느낄 때 혹시 너 혹시 너 혼자라고 느낄 때 언제든 잡아줄 테니. 그 기준이 되는 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치? 거기 여기가 괜찮아 다자 이제 풀었어요. 괜찮아 내게 기대 사랑스러운 예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내 곁에 있을게. 내가 이거거든? 어? 나는 혹시 너 혹시 너는 혹시 너 이거 내려오면 돼. 내 음에서 혹시 너 혼자라 혹시 음이랑 같지 않아? 혹시 혼 맞지? 아니지 혼자 아, 나 이유샹크 둘 다 이해요. 혹시 혹이랑 혹이랑 그 말 혹시 맨시 혼이 맞죠? 네 그게 똑같은데 나 시를 생각해보겠다. 해봐 시작. 어 나 미안해 내가 틀렸다. 멋있다. 혹시 나 근데 형 여기 들어가는 박자 진짜 어렵잖아? 어디? 여기에서 있을게에서 길었더니 야 이것도 있는데 이게 삼박자라가지고 야 이것도 있는데 여기 나 내만 안 부르고 어깨부터 들어가잖아. 난 내도 들어가는데 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들어가도 돼 그런 건. 내 들어가도 돼. 원래 들어가면 얘 좀 정했어. 해볼까? 네, 반주? 해도 돼. 반주를 여기서 작게 틀어서 목소리 위주로 하자. 여기서요? 어. 일단 그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화음이 좀 중요해서 저거는 마지막에 한번 해보고 규현이랑 은석이 형 메인성으로 좀 불러줘야겠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너 포근히 안아주고 너의 편이 돼 잠시만 눈을 좀 감아도 돼. 내 어깨를 내어줄게.
괜찮아 내게 기대 나의 보여준 너의 사랑스러운 예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내 곁에 있을게 길었다 틀렸다 내가 뭔데 너? 세게 길었다 어? 바솔라 어 내가 틀렸어 내가 너랑 똑같지 됐어 한번 저거 해보고 끝내자 그래? 우리 이거 할 때는 좀 호흡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자주 잘 보면서 해야 돼 보고 한 번 Yeah.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이거랑 부딪히더라고. 그래? 내가 만든 한번 해보긴 해볼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 진성 우리 아빠 이름은? 어머니는 뭐였지? 우리 엄마 은실. 은실아, 우리 엄마 이름 너랑 같아. 네, 녹음실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형님. 같이 하시죠. 아, 네, 지금 할게요.